일곱 가지 필수 일본 식사 예절. 젓다락으로 음식을 꽂지 마세요. 젓다락은 꼬치가 아니므로 젓다락의 식사 예절을 주의해서 절대로 음식을 꽂지 마세요. 그리고 젓다락을 나이프로서 사용하지 마세요. 일본에서는 음식은 대체로 한입 사이즈로 제공하므로 젓다락으로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개처럼 먹지 마세요. 머리를 숙이고 먹지 마세요. 된장국 마시는 예절은 국그릇을 입까지 가지고 와서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밥을 먹을 때는 밥그릇을 테이블에서 들어서 다른 한쪽 손으로 젓가락을 이용하여 입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공용 소스를 두 번 씹지 마세요. 이 룰의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입에 넣었던 것을 다시 소스에 넣는 것은 꽤 불쾌합니다. 이 룰은 젓가락으로 먹을 때라든지 후식사츠 같은 음식을 즐기고 있을 때 적용됩니다. 처음 찍을 때 소스를 제대로 많이 찍도록 해주세요. 음식을 자신의 젓가락에서 다른 사람의 젓가락으로 넘겨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룰은 일본의 장례식으로부터의 기원인 룰입니다. 불교의 의식 문화에서는 시체를 태우고 나서 특별한 젓가락으로 재로부터 별을 집어서 가족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그릇에 넣습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음식을 젓가락으로 넘기는 것과 다른 사람과 동시에 젓가락으로 음식을 짓는 것은 장례식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넘길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앞접시를 받아서 음식을 옮겨서 넘겨주세요. 젓가락을 밥그릇에 세워두지 마세요. 네 번째의 룰처럼 이것도 장례식의 기원입니다. 일본에서는 관습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바치기 위하여 젓가락을 밥그릇에 세워둔 밥을 줍니다. 세워둔 젓가락은 불교의 장례식에서 세우는 상을 생각나게 한다고 불려오고 있습니다. 젓가락을 핥거나 빨지 마세요. 젓가락을 핥거나 빨면 버릇없다고 보입니다. 젓가락을 입에 물고 있지 마세요. 젓가락을 가지고 놀지 마세요. 젓가락은 장난감이나 드럼 스틱이 아니므로 가지고 놀면 안 됩니다. 그 외에 젓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거나 제스쳐도 하면 안 됩니다.